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장세. 오늘 또 많이 나온 이야기가 개별 장세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종목 고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다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윤여민 팀장의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현재 스카이라이프 7월 5일에 편입을 했고요. 지금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9,500원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KT 살펴보시면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죠. 최고가 기준으로 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진입했던 CS윈드 살펴보겠습니다. 79,000원에 편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진입을 했던 CS윈드, 뭐 사실 EU의 그런 탈탄소 기조와 함께 더해서 미국에서도 클린 에너지 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한 주에 많은 탄력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뭐 덧붙이실 코멘트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생각보다 좀 세게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네. 지난주에.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일단은 좀 한 절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 목표가는 좀 변함이 없습니다. 10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남은 물량을 갖고 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클린 에너지, 뭐 친환경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 내내 제가 볼 때는 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매수세라든지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좀 주가 대응은 좀 올랐을 때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어떤 그런 접근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에 큰 기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주가 변동에 대응을 해보자면 지금쯤에서 절반 정도의 매도도 가능하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고 오셨나요? 네, 일단 IT 부품 쪽에서 좀 휴대폰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반기에는 휴대폰 관련된 좀 내용이 많이 없었습니다. 일단 좀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어느 정도 좀 작년에 대비해서 좀 많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까지 반도체 부족 현상이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휴대폰에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영향을 좀 미쳤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 보게 되면 뭐 중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설비 업체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면서 지금 중화권에서 지금 상당히 스마트폰에 좀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6.18 페스티벌을 좀 전후로 해서 스마트폰의 수요가 좀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화웨이와의 기존 어떤 중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의 어떤 플래그십을 좀 잡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중화권 업체들 같은 경우 하반기에 보급형 5G 이제 스마트폰 출시 확대를 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말 내내 좀 뉴스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삼성전자가 8월 11일 날 지금 폴더블 폰을 좀 공개를 합니다.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좀 앞두고 있는데 한 대대적인 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랜드마크 5개 광고를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중국, 홍콩, 뭐 러시아, 태국, 방콕 등 여러 가지 랜드마크 빌딩에서 5개 광고를 좀 시작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전작에 이어서 똑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어떤 패러다임을 통해서 지금 광고를 계속 하고 있다. 지금 일단 뭐 지금 이제 is good good enough라는 어떤 질문을 어떻게 보면 강렬하게 좀 던지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어떤 그 광고 문구였죠. Get ready to unfold에 대한 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폴더블 폰에서 어떤 그 경쟁에서 좀 선점하려는 좀 어떤 의도가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여기에 지금 어떤 마케팅 광고를 떠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보상 판매 가격까지 좀 실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한 대로 진행하던 중고폰 판매 보상 판매 범위를 두 대로 지금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상 판매 대상 기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 갤럭시 폰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요. 뭐 애플, LG, 구글, 모토로라 제품까지 모두 다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스마트폰 외에도 뭐 태블릿 PC라든지
뭐 스마트 워치까지 보상 판매 지금 범위에 포함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격을 좀 많이 낮췄다는 점. 이에 따라서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지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폴더블폴 관련돼서 지금 삼성전자가 포문을 열었고요. 지금 후발주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샤오미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처음으로 폴더블 이제 본이죠 미 믹스 폴드라는 좀 이런 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서 하반기에는 신제품 출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글 역시 첫 폴더블 폰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픽스 폴드라는 좀 이런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한 7.6인치 방식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제품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보 같은 경우도 넥스폴드라는 이제 제품을 지금 하반기 목표로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폴더블폰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생각보다 많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2019년에 50만 대, 그다음에 작년에 뭐 300만 대가 좀 팔리면서 기대보다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3년째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좀 기지개를 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이 폴더블폰 관련된 좀 종목들 한번 계속해서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는 뭐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IT 부품 쪽이 좀 약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윤여민 팀장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모멘텀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 포인트들을 하나 하나씩 짚어주셨고요. 또 폴더블폰에서 그런 이슈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아, 저는 이제 그 휴대폰 IT 부품 쪽에서 좀 생각나는 종목이죠.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을 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PCB 또 하나의 좀 메인 어떤 주력적인 사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PCB 쪽은 호황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연간 한 2,4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도 약 한 20%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바일 D램이라든지 낸드량의 지금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고요. 고객사 내 어떤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반도체 PCB 쪽은 지금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기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 지금 점유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쟁사, 지금 삼성 전기라든지 대덕전자, 뭐 이스페타시스가 좀 관련된 어떤 사업을 좀 중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프리미엄 영역에서 주력 공급 업체로 부상되고 있다. 약간 반대 수익도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연결법인이죠. 이제 인터플렉스라든지 지금 관련된 시그네틱스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좀 급부상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부터 지금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일단서 3분기 같은 경우는 54억 정도로 지금 영업이익이 좀 점프업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결 자회사의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을 통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13,000원까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좀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좀 시초가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근처인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3,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코리아 서킷입니다. 지금 PCB 뭐 계속 호황 이어지고요. 연결 자회사에 대한 수익 연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전고점이 18,000원, 손절가에 13,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